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현의 한번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국내에서 중국발 폐렴이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 독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용산의 이제 대변인, 요즘 이제 용산 참모진들 싹 바뀐다. 또 일부 개각도 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 이제 대변인실이, 그러니까 이제 홍보수석실이죠. 홍보수석실이 대대적으로 좀 개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는데, 대변인이 아주 상당히 능력 있는 여성이 발탁되는 것 같습니다. 인물도 아주 뭐, 그 정도면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채널A 돌직구에서 오랫동안 단골 패널로 나왔던 그 여성, 지금은 현재 통일 비서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적 사항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면은요, 이 대변인은 매일같이 나와서 언론상 되는데, 저도 이 대변인, 이 보도 내용을 많이 제가, 활용하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도 과거에, 이 홍보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요 인사를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선 중점적인 내용이, 오늘 이제 저도 한두어 차례 걸쳐서 이재명 재판이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전 세션 나오고, 오후 세션 나오고, 또 보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드리겠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이 판사가 왔다 갔다 해요. 기본적으로는 친명 쪽 인사입니다. 이 좌파 판사인데, 전남 해남이잖아요. 강규태. 예. 그런데 말이죠. 이 재판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검찰의 공소 내용이 명확하다고 그랬어요. 딱 한마디. 그래서 이 말이요, 딱 조선일보에만 두줄 나와 있어요. 요게 오늘, 지금 검찰이 오늘 경고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고, 이거 틀려버렸네. 이거 판사들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네.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기대할 만해요. 이거 공직선거법 죄질이 나쁘잖아요. 이거 법정 구속 가야죠. 이거 무슨 뭐 벌금 몇백만 원 때릴 수 있겠습니까? 죄질이 나쁜 정도가 단군인의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송영길이 역시, 야, 전현 전직 현직 민주당 대표들이 이렇게 정말 자질이 부족한 인간인들, 저도 처음 알았네요. 송영길이 이런 인간이요, 대표를 해먹고 국회의원 5선 했으니, 야, 내년 총선에서 말이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정말 인간을 보고 찍으십시오. 사람을 보고, 인품, 실력이야 공부 조금 더 하면 뭐 생기는 것이고, 공부 안 하면 좀 없어지는 건데, 인품은 잘안 바뀌어요. 이건 DNA에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내년 선거 때 어느 때보다도 인간적인 자질을 보고 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 송영길을 보니까. 그리고 오늘 말이죠, 김종인이하고 이종석이, 아, 이, 이, 이준석이, 아, 이름도 헷갈리게 나오네요. 김종인하고 이준석이하고, 그다음에 금호섭, 이 금태섭이가 비밀리에 오찬을 가졌는데, 지금 막 언론에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종인 멘토 지도 하에, 지금 이제, 참, 한 사람은 1선, 한 사람은 마이너스 3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창당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사람들이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신당을 만드는 거 이제 딱똑 부러지게 정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비명계들도 지금 많이 이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명, 그다음에 비윤 세력이 뭉쳐서 당을 하나 만들긴 만드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야 당연히 늘들 쫄딱 망한다 하고 있지만은, 쫄딱 망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요, 인요한하고 강기정이가 만났는데, 여러분들 강기정이는요, 이거 종북 좌파 성향이 가장 굉장히 강한 인간이에요. 예, 젊었을 때요, 이거 완전 종북 좌파 한 인간인데, 이것이 말이죠, 이런 인간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니까, 자, 문재인이가 이거 공산주의자라고 고영주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고영주 변호사가. 그 다음에 서훈, 그 다음에 이런 인간들, 전부 친북론자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기정이, 이거 종북 좌파잖아요? 요런 인간들이 문재인 청와대를 딱 짓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자꾸 막 흔드는 거예요. 삶은 소대가리라도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야, 지금 보니까 이러고서 5년 동안 정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나. 다시 생각해 보면, 내년 선거 때 이러한 민주당의, 그다음에 이 문재인의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의 이 공직,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심판을 단단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요, 조금만 살을 더 붙여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이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우선 지금 이제 중국발 이 폐렴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겁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좀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말이죠. 예, 지금 베이징에서 지금 시작이 돼서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그래요. 뭐냐? 지금 이제 중국에서 창궐하는 폐렴이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 균에 감염이 되면요. 지금 이제 이 호흡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열이 난다는 거예요. 고열. 뭐 고열이 이제 기본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기침, 가래가 5주 이상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8월부터 꾸준히 늘어서 최근 지난달 22일하고 28일 사이에 입원 환자가 113명.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5명 있는데 이 2.5배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주로 어린 아이한테 생기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비말 전파나 분비물이 직접 접촉으로 감염이 되고 강한 전염성, 그리고 항생제 치료 효과가 굉장히 낮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손을 잘 씻어야 되겠고, 그리고 감염 시에는 등교를 자제하고 기침 예절 지키기와 같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부 당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하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여성이 이번에 이제 우리 용산 대통령 시대 대변인으로 발탁이 되는 여성입니다. 이름은 김수경. 김수경이라는 이름이 뭐 많죠. 옛날에 노무현이 허리 고치는 그 우리들 병원 그 원장도 회장인가요? 이사장인가요? 그분도 김수경 아니에요? 자, 그런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치는 않지만. 근데 이제 김수경 현 통일비서관. 야, 통일비서관도 1급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인도 1급이에요. 그래서 통일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어 있는데 이 김비서관이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본 대변인들 중에서 경력이 제일 화려한 이 대변인이 아닌가.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은요, 학교를요, 서울대 언어학과를 나왔어요. 서울대 언어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는요, 이 사회학 박사학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에서는 언어학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박사학위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그리고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학으로 갔어요. 네, 대학으로 가서 고려대에서 연구교수,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 그리고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이걸 보면 이분은 이제 연구학자적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 문제, 그러니까 이제 사회학적 측면에서 통일을 연구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또요, 아주 참 이분이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요, 이 한신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으니까 아무래도 사회복지학 교수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올 6월 달에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서 통일 비서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북한 인권을 연구해온 학자 출신인데, 이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경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통일 문제 했죠? 언론 경험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안보 분야에 대한 식견도 상당하다. 이런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제 퇴직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도훈 현 대변인이 승진하는 걸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도훈 현 대변인 자리에 김수경 이 통일 비서관이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통령실의 홍보기획 비서관에는 지금 홍보기획 현 이기정 대통령실의 이제 홍보기획 비서관이요, 의전 비서관으로 옮겨가요. 왜냐면 의전 비서관이 전에 이제 김승이었잖아요. 근데 김승이 딸이 학폭 때문에 이게 잘려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홍보기획 비서관이 가고, 그리고 후임 홍보기획 비서관은 외부에서 영입이 되는데, 후임 홍보기획비서관에는 누구냐? 최재혁 전 제주 MBC 사장이 유력하다. 예, 제주 MBC 사장. 제주 경선한대요. 원희룡 장관도 장관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주 MBC 사장이 또 대통령실에 들어가니까 제주도에 인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실 인사 중에서 이 대변인, 그리고 이제 홍보 의전, 이게 제일 중요한 대통령실의 이제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발탁이 돼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수경 대변인이 이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채널A 돌직구쇼에 단골 패널로, 고정 패널로 상당 기간 출연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TV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뭐, 채널에 많이 본 분들은 뭐, 아주 익숙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국민 소통,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수경 대변인이 가면 뭐, 잘 하리라고 믿지만,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저 열심히 잘해서 개인도 발전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이 오늘이요. 이렇게 품 잡고 갔어요. 이 웃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또 웃기만 한게 아니라요. 또 손까지 흔들어요. 깜냥에. 손까지 딱 쇼. 연기를 하는 거죠. 지가 무슨 뭐 다음 대통령 정도는 된것 같이 폼을 잡고 있는데 판사는 오전에 재판만 하더라도요, 이재명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갔습니다. 왜냐면은요, 오늘 오전 마지막으로 서정조사를 했는데요. 이 서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설명, 이 주장에 대해서 판사가 한세 번, 네번 정도 견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상한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봤어요. 왜냐? 이게 오늘 재판은요, 이 백현동, 그러니까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나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제 주변에 이제 시행사는 분들 이렇게 물어봤어요. 용도 변경 4단계.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냐? 용도 변경 두 단계만 올라가도 뭐 사업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노비 보통에도 두 단계가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단계 이건 꿈에도 못 꾼다. 네 단계 아예 상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죄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행하는 사람들은요. 네 단계 올라갔다 하면 그 우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야, 소소 쓰지 마.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그런데 이거 이재명이가 네 단계를 올려줬잖아요. 왜 올려줬느냐? 국토부 압박만 한게 아니라 안 올려주면 징계한다. 이게 2021년도 10월 달에 국감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국감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영상을 법정에서 싹 다시 틀어줬어요. 오늘 검찰이.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재명이가 위증하겠다고 선서했다. 왜냐면 국감장이니까 위증. 우리도 뭐 저도 그런 거 해봤는데. 자, 사실대로 뭐 진술한다. 이렇게 딱 선서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국감장이니까 생방송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요런 걸 알면서도 허위 발언했으니까 이건 아주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아주 범죄가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설명하느냐? 그냥 시청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재판부가 왜 여기서 선사했다는 점을 부과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서정조사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 이렇게 경고를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왜 이재명이가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하니까 변호인이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또다시 똑같이 서중조사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또두 번째에 또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이 그러면 4단계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발언의 배경을 설명을 하니까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발언 내용 중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 또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또 항변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 재판이 끝났습니다. 오전 재판이. 그리고 이제 오후 재판은요, 조금 이제, 이, 그런, 그, 이 판사와 검찰진과의 공방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후 재판에서는 이제 검찰에서요, 이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반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변호인과 검찰관의 상당한 공방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부가 지금 이제 검찰 신청 변호인이 검찰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24명이나 되는데 이걸 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거의 이거 진술이 더이 이재명 측에서 전부 부인하니까 전부 다 진술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변호인 측에서는요. 이거 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요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딱 조선일보에만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토부 협박인 것은 맞는지, 이런 것은 공소 사실은 이러한 이 공소 사실은 명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다는 말은 뭐 글자 표현이 잘돼 있다는 겁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죄가 충분히 될수 있게끔 검찰의 공소장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요, 이 영장 심사할 때 소명이 됐다, 안 됐다 이거잖아요. 소명이 충분히 잘 됐다 이런 얘기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김문기 처장, 이거는 뭐 어린애가 보더라도 이건 죄가 분명하잖아요. 그다음에 백현동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명확하게 공소 사실이 설명이 잘 되어 있다. 요 발언을 보면은 이재명은 이거 뭐 당연히 법정 구속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 송영길이 요거, 아이고, 요거 정말 이런 게 인간이라고 말이죠. 인간 이런 걸 XX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XXX임을 분명히 본인 입으로 셀프 인정을 했다는 발언을 오늘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이 종로에 있는 조계사. 조계사 안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이 출판 기념회, 이게 오늘 이제 송영길의 선전포고, 책 제목도 더럽네요. 자, 이거 책 제목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출판 기념회요.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송영길의 선전포고 살짝 보이죠? 예. 요거를 오늘 이제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장관을 작심하고 욕설로 퍼부었습니다. 막말 망언 욕설. 이런 인간이 말이죠. 민주당의 당 대표를 했으니. 아,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인간이 그래 서울시장에 또 출마하고. 이 정도 수준의 인간이니까 개양을 이 죄인인 이재명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예, 참 기가 막히죠. 여기서 말이죠. 아, 막말. 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동훈이 머리에다가 물병을 던지고 싶대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는요, XX 놈들, 이게 무슨 중대범죄냐? 야, 이게 XX 놈들, 예? 아, 이 정도로 욕을 대놓고 하는 거야. 아니, 뭐, 집에서 문 닫아놓고, 지, 뭐, 저, 가족들하고 욕하는 거. 이건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건 공개적으로 출판 기념회 석상, 300, 많은, 그래도 몇백 명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이 한동훈 장관에게 뭐 물병을, 그러니까 머리에 물병을 던지고 싶다는 건 물병으로 머리 깨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는 무슨 무슨 놈들, 이게 무슨 중대범죄야? 요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도를 보면은요, 역설을 섞어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요, 건방진 놈, 어린 놈, 반드시 탄핵해야 돼. 요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이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 내가 물병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야, 참 그런데 말이죠. 이게 유유상종이라고요. 유유상종. 예, 요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발언하는 이입 모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도끼가 서려 있는지 이입 보시라고요. 요 입. 예, 저도 참 욕을 하고 싶은데 요걸 또 한번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요 입을 다시 한번 키워드리겠습니다. 이 입, 이 더러운 입에서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미애님이 그러네요. 송트남 책 제목,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이거 뭐다 베트남에서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입에서 더러운 욕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욕하니까, 욕하고 있는데도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웃음이. 예.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 의원들도 제법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이한테 꼭좀 전해달라. 뭐를? 반드시 탄핵한다, 해야 된다는 말을. 그리고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 때문에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앙지검 특수에 몰려가서 조사를 받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죄송스럽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XX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XX 놈들 아니냐. 야, 놈 뭐. 야, 참, 이런 게 인간이, 아이고. 그리고 돈봉투 사건. 정치적 책임은 지겠지만 몰랐다는 일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사건 연루자들에게서 송영길이 시켰다는 말안 나오지 않나? 6개월 동안 도대체 뭐 했냐? 그러면서요. 차라리 뭐 하는 짓이냐? 이 XX 놈들이. 그래서, 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똑바로 해라. 요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검찰 독재 수괴를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선봉에 서겠다. 아니, 검찰 독재 수괴래요. 아니, 대통령한테 수계대. 이런 못된 X가 어디가 있나 싶어요. 잠을 자다가도 피가 끓어서 몽둥이를 들고 중앙지검에 쫓아가는 꿈을 많이 꾼다. 야, 이런, 이거요. 이거 그냥, 아유, 이걸 뭐, 참, 제가 이거 방송이기 때문에 저도 참아야죠. 예. 이런 인간이
당 대표를 했으니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이거 자료하면 뭐 필요 없으시죠? 이준석 그다음에 금태섭과 오늘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을 했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아 이거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김종인 휴하에 좌총리 우배고 한쪽은 금태섭, 한쪽은 이준석 딱 모아놓고 선생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당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배우 총 감독은 김종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오찬에서 오찬 결과 언론한테 이거를 쫙 풀었는데 푸른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첫째, 두 사람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딱 잘라서 결론을 내리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두 사람은 지금 새로운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지향하는 바가 똑같다. 근데 뭐 따로따로 할게 없으니까 서로 한번 협업을 해서 하나로 가보자. 이런 취지의 만남이다. 그리고 내가 둘다 사람을 잘 아는데 둘다 서로 만나고 싶다 해서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고, 그리고 찻잔 속 채풍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느냐?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요, 비명계를 접촉하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비명계는 민주당에 있으면 공천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공천이 보장된다면 민주당에 남을 것 아니냐? 특별하게 비명계하고 같이 해야지. 신당이 뭐가 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비명계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좀 초연한 척 하는 거지만 비명계가 오면 만세 부르겠죠. 안 오면 별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제3정당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원인은 공천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만드니까 이게 성공할 수 없는 거다. 기다려봐라. 내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잘안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될 것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새로 나오는 이 정치 세력이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어젠다가 뭔지를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하면 국민이, 아, 이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치질 해줄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잘 융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준석이하고 금태섭이가 3지대 신당 같이 하느냐? 그랬더니요. 지금 거기에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 않느냐? 두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더 동조를 해서 규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준석이는요. 페북에다가 금태섭 의원하고 만날 기회는 그동안 몇번 있었지만은 정치 개혁을 주제로 대화할 기회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정치 개혁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들과 앞으로도 대화를 나누어 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금태섭은요, 오늘은 사적으로 만난 자리였는데 여러 사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고 이준석의 말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말이죠. 지금 이제 이준석이는요, 신당 가능성,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50% 했는데, 오늘 만나고 나니까 55%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금태섭이 이 대표가 얘기하는 신당은 나중에 어딘가 합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권 전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일치했다. 그러니까 둘다 수권 정당? 아니, 말이야, 뭐, 당연히 수권 정당 가는데, 그게 그렇게 금방 내또 쉽게 되겠느냐. 예. 그리고, 오늘 그럼 신당 창당 가능성 어느 정도 보느냐? 그랬더니요.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이견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금태섭 대표도 오늘 만나게 됐는데, 새로운 선택은, 즉, 금태섭 당은 12월 중순까지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이도 수권 정당, 그리고 금태섭도 뭐 당연히 수권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제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결국은 둘이서 같이 합심해서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극히 일반적인 과정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인용한 위원장과의 관계는 뭐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이제 강기정이하고 만났어요. 지금 만나서 이게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강 시장을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요한 위원장은 광주 정신의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 시장이 말했다고
그 밝히고요. 그리고 본인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이 광주 씨를 헌법에 넣는다. 이거는 뭐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강기정은요. 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 내용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정치를 전체적으로 혁신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뇨한 위원장은요, 저는 정치한 사람이 아니고 의원들이 올바르게 뽑힐 기반을 닦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은 당과 의전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신이 제안하고 있는 당 지도부 친 핵심들, 중진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과 관련해서는요, 당내 논의가 지금 별로 부진하잖아요. 그런데 국회 일 처리하는 것도 많고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나는 승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통합과 희생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아직 ING이다.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오던 것도 조금 조여야 하지 않겠나. 요구를 좀더 세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요.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 권고사항을 지도부가 잘 수용하고 있느냐. 이러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나는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 반응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덕 연구단지를 직접 방문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호 혁신안과 관련해서는요, 차후가 될 수도 있지만 대덕단지를 가려고 하고, R&D 문제 때문에 가고 싶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과학계에서는요, R&D 예산이 작년보다 5조 이상 삭감됐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계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용한 위원장은요. 이준석, 금태섭,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